마포의 한 골목길이 매일같이 사람들의 온기로 훈훈하다는 소식을 접수 후 달려간 제작진. 이토록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요 와플인 듯 와플 같은 와플 아닌 이 빵 때문. 빵도 많네요. 그동안 친숙히 봐왔던 와플과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은 남다른 듯한 인상인데요. 토핑도 토핑이지만 태생부터 이색적입니다. 크로와상을 와플 뒤에다가 찍은 건데 크로와상이 와플로 태어났다고요? 때문에 처음 만나는 그 순간 동시에 포토그래퍼가 되는 건 일상. 이 정도는 먹어줘야 인싸 등극이죠. 눈으로 먼저 먹었으니 이젠 입으로 느낄 차례. 대체 이 빵에 어떤 매력이 존재하는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겉바 속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쫄깃!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한? 그냥 와플은 좀 더 폭신폭신하다면 이거는 더 바삭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크로와상 반죽을 와플 위에 찍으면 더 쫄깃하고 겉은 이제 바삭거리는 식감이 돼서 기존에 먹던 뭐 부드러운 와플하고는 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보통의 와플에선 찾아볼 수 없는 크로플만의 결이 느껴진다고요. 크로와상 반죽을 필두로 겉은 더욱 바삭, 속은 촉촉하면서도 쫄깃하다는데 자고로 빵은 갈라서 그 결만 봐도 알 수 있는 법. 촉촉한 결을 따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쫄깃한 꽃이 피어나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다른 빵결을 탄생시키기 위한 자격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과정이죠? 설탕이 녹으면서 이제 캔디 같은 식감을 주거든요. 와플 기계에 굽기 전에 1차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바로 비정제된 설탕을 토핑해 바삭한 식감을 한층 더 살려주는 건데요. 별거 아닌 듯한 과정 같아도 노릇노릇 바삭바삭하게 갓 구워진 빵을 보면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눈기가 나요. 설탕 코팅이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와플이랑 비슷한 자태로 느껴지는데 이때 갑자기 뭔가를 조심스레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빵의 겉면에 촘촘히 바릅니다. 무슨 일이죠? 아, 이건 버터랑 메이플 시럽을 섞은 건데요. 이걸 발라줌으로써 조금 더 오랫동안 바삭거리는 식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크로플의 핵심 첫 번째, 바삭한 식감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렇게 기본 자격을 갖추고 식감 좋은 토핑을 먹기 좋게 세팅하면 크랜베리 아몬드 크로플 완성! 여기에 바삭한 식감도 느끼면서 녹진한 고소함까지 누릴 수 있는 갈릭 크로플! 피자맛 좋아하는 분들 모두 모이시오! 단짠단짠의 끝! 체다치즈와 페퍼로니 크로플에 생크림만 듬뿍 올린다고 생각하면 오산! 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제철 과일을 올려 상큼 달콤한 맛이 동시에 계절 과일 크로플까지! 자, 그럼 갓 나온 크로플 향기에 홀려 풍성하게 시식! 바르면 가를수록 느껴지는 촘촘한 빵결이 한입 베어물면 바로 먹방 모드로 돌입! 식감이 되게 먹는 재미도 있고 고소해요. 입맛대로 골라 먹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플이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맛이에요. 와플 굽듯 굽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일반 와플과는 차별화된 맛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 이름도 생소한